월드컵 때 슛! 골이에요! 박지성 선수. 그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길이 생겼더라고요. 큰별쌤, 정말 위인들의 이름을 딴 길들이 있나요?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호라든지 시호 같은 것들을 따와가지고 붙이기도 해요. 네, 그 지역에서,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따와서 붙이는 이름도 있습니다.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충장로가 있어요. 자, 이 충장로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? 바로 광주 출신의 임진왜란의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있거든요. 그 김덕령 장군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분의 시호인 충장, 이걸 따와서 충장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. 서울 같은 경우에 충무로, 크, 충무로 하면 누가 딱 먼저 떠오릅니까? 충무공 이순신! 바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! 네, 그 근처가 바로 충무로입니다. 또 있죠? 세종로. 서울의 어떻게 보면 강북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? 세종로는 사실은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 일대거든요. 태어난 곳과 또 기억하기 위한 그런 이름으로 세종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. 또 어떤 지역은요, 그 지역의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옛사람들의 이름을 따온 곳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을지로.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지역에 중국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 중국 상인들과 그 경쟁해야 되는 과정에서 옛날 이 중국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장군, 수나라를 물리셨던 우리의 을지문덕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? 바로 그 이름을 따와서 을지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,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서, 또 누군가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, 또 그 지역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붙이고 있어요. 요즘도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선수들, 대한민국을 빛낸 그런 선수들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. 월드컵 때 슛! 골이에요! 박지성 선수. 그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길이 생겼더라고요. 옛날엔 박지성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 뭐 동탄지성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!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길에 남기실 수 있겠죠? 자, 한번 우리 열심히 살아볼라오? 최태성로 가자! 그건 아니고. 여러분들, 질문이 있으시면요, 질문 올리시고요.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, 너무 좋아요. 꼭 읽어보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,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나 그래야 찍는다.